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를 받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과의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은,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저자들을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책은 돌베개에서 나왔고 올해 8월 달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자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일부가 이 한국에서 어떤 코로나 방역을 평가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분은 그리고 저희 이 책의 저자들의 문제의식은 코로나 방역을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와 맞서는 혹은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새로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희남 선생님과 그다음에 유현미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발표를 들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토론자로 건강과 대안에 변해진 선생님께서 예,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변해진 선생님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마 참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으신 박희남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로 계시고요. 그동안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도시문화와 연대 불평 등 배제 등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온 사회학자로 본인을 소개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종교 및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박희남 선생님께 오늘 코로나19와 한국의 사회적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남입니다.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중한 명으로 참여를 했고요. 저는 이중 5개 주제에 대하여서 여기 책 표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중에 5개 주제에 대하여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3월 중에 이제 기획이 된 것으로 아는데.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저자로 참여한 분들 모두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고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왔는지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책을 쓸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또는 문제 설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제가 맡은 다섯 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2010년으로 저희가 2020년이니까 지난 10년 우리를 사로잡았던 질문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이는 그 세월호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이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기에 두 개의 질문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다른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이게 사회냐라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냐라는 질문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비한다면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질문이 이게 사회냐라는 다섯 글자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집회를 열 때,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 집회에 한그 해직된 전기공이 나와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들을 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살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함, 뭐 또는 고통,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2010년대의 질문 중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에 세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국가다, 이게 정부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한 칭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무언가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 위에서 저희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글을 좀 이렇게 다르게 소개하자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그림자를 우리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K 방역과 K 의료의 한켠에 존재하는 뭐 K 섀도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K 그림자를 보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저희 첫 번째 장을 쓰신 추지현 선생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그림자 노동, 뭐 그림자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라고 할 때에 그림자 역시 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존재의 마스크 너머에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맨얼굴 또 뭐 그것이 K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때에 마스크 이후에 시대, 뭐 이른바 언택트 문명이나 뭐 4차 산업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는 그런 시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섯 개의 그 주제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스크입니다. 그 사회자께서 이 장을 쓰셨는데요. 아까도 그 앞선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동아시아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씁니다. 미세먼지 때문이기도 하고 21세기 들어서 한 세 번 정도의 호흡기 그 전염병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바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토론이 있었죠. 정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경험도 있는데요. 3월 초에 제가 강남역 근처에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에는 다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벌써 몇 달 전인데 기억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다 살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분이 몰랐는데 외국인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 서류 없이 그냥 간 거죠. 가서 이제 마스크 줄에 서서 마스크를 달라고 하니까 뭐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뭐 서티피케이션 영어로 뭐 서티피케이션 뭐 이렇게 하더니 죄송합니다만 못 드립니다. 라고 이제 했던 거죠. 왜냐면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으면 또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면 마스크, 공적 마스크를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약한 주체로 자신을 시민들이 규정하고 국가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문제가 우리와 타자를 구별하는 논리와 결합되면서 우리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이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존재했었죠. 4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서의 시민들이 상정되니까 바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천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썼는데요. 이제 4월에 조사를 다니고 썼는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천지에서 나온 확진자가 약 5,0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이후에 그 되게 많은 그 팬데믹이 있었고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집단 감염도 이 5,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뭐 많으면 100명 뭐 이러는데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 질문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요 대구의 신천지 안에서 20대가 가장 많은데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구시청에서 알려주셨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서 저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 7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연한 계기로 신천지라는 조직을 만나서 입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입교를 하면서 그린 것은 현세의 불평등과 불안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이 위치 또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일종의 신국의 엘리트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를 써서 종교활동에 몰입을 합니다. 그 몰입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루에 15시간 노동이라 종교노동인데요. 종교활동을 유지하고 포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수많은 노동이 반복적으로 행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5,000명의 그 집단 확진, 뭐죠? 감염이라는 사태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돌아온 후에 얘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더 흥미로운 것은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오면 한국 사회에 처음부터 다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20대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20대 중후반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오면 처음부터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쉬는 법을 몰랐다. 여행 갈 줄도 몰랐고 쇼핑할 줄도 몰라서 그거를 26, 7살에 다시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상을 벗어난 종교노동에 몰입해서 살았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때문에 뭐 학교를 중단한 케이스도 있고 모든 것을 그곳에 이제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어떤 취업 준비도 하지 못한 케이스들도 있고 성인으로서의 이행 과정이 전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종교 조직 바깥으로 한국 사회로 귀국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낙인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사실 신천지라는 조직에서 나오는 케이스는 주로 조직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결별, 그러니까 스스로의 결단보다는 그 연락이 끊기는 진짜 언택트 상황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 이 팬데믹 이후에 신천지라는 조직에서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그런 하루에 15시간씩 지속되는 종교노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국은 한국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과로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입니다. 노동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례가 먼저 소개됩니다. 3월 8일에 코리아 빌딩에서의 확진자인데요. 9층과 11층이 에이스 손해보험의 콜센터였습니다. 근데 9층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11층에서는 9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9층은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했지만 11층은 확진자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고용의 외부화 속에서 이뤄지는 콜센터 노동이 원인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콜센터의 근무 인원 중 75%가 외주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요. 노동에 관련한 안전 문제를 서로가 원청과 하청이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은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감시는 계속되고 있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증상이 있어도 웬만한 증상은 참고 일해야만 계속해서 계약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의 내용 중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외주화가 오히려 위험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쿠팡을 비롯하여서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뭐죠 사망 사고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노동의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디지털 일자리, 언택트 문명, 뭐 또 무슨 그린 뉴딜, 무슨 뉴딜 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노동,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이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복지가 노동보다 우선하고 인격이 산물에 우선한다는 그 토대 위에서 원칙 위에서 새로운 노동의 권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로 내용을 끝맺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저자께서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신데요. 저자는 유명한 학자의 그 책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괴물이 들어온다라는 책입니다. 코로나19는 비상사태죠. 전례 없는 수준의 엄청난 팬데믹이 있고 집단 전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뭐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는 흔히 긴급행동을 요구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사회적 약세자들,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이들을 위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강세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공적인 제약장치들이 오히려 이번 코로나19라 불리는 사태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민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잘 준수되고 일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더 나은 퍼블릭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공물으로 번역되는데요. 공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사태가 생기니까, 코로나19가 퍼지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저택 안에 뭐 벙커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숨어든 이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공적인 방역 시스템과 공적인 의료 시스템, 공공병원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코로나19는 세계의 파멸, 비상사태지만 세계가 파멸하는 비상사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아포칼립스로서 감추어진 일들이 예기치 않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 것을 다시 밀실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께서 쓴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언택트가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현장을 지키는 컨택터가 필요하다는 것. 이들의 노동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나 언택트 문명을 말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모더니티입니다. 저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렵고 낯선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20세기는, 한국 사회의 20세기는 사실 두렵고 낯선 일들의 반복이었던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경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악한 일들이 반복된 것이 우리 한국이 20세기에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저자께서 쓴 구절들을 썼고, 초현실적이고 믿겨지지 않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도 돼라고 하는 장면들의 반복이 한국의 현대사였던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K방역, 뭐 K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되는 발전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안 돼 보이는 사람들, 종교들, 뭐 이게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닐까, KBS 역사 다큐멘터리에 나올 만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겠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그로테스크한 일들 역시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기억 위에서 우리는 정부의 방역의 성공, 뭐 4차 산업혁명, 언택트 문명 이런 것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재난 같은 일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와 희생 속에 있는 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저자께서 이야기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다섯 가지 주제를 모아오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K에서 더 소셜로라고 좀 이렇게 영어로 적어봤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 앞에 내놓을 만한 것 옆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그 선을 그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맨 얼굴을 드러냈죠. 젠더, 세대, 노동, 국적 등 다양한 경계를 따라서 격차, 차별, 불평등, 배제, 고립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게 사회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오랜 기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만한 무언가에 주목해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영웅, 국민 남동생, 국민 여동생, 국민 뭐뭐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K로 부르고 있죠. K-POP, K-방역, K-의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K라고 하는 형용사 대신 소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본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질문을 바꿔본다면 어떨까?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돌보고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책의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단락들을 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예, 돌봄, 서로에 대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그 마스크 없는 날들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 저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희남 선생님께서는 그 마스크, 신천지, 노동, 민주주의 그리고 모더니티라고 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K방역이라고 하는 어떤 성공 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기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어떤 소외의 문제, 노동과 이주민의 문제가 명백하게 부각되었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로 어떤 경험을 근거로 삼아 어떤 새로운 시기, 어떤 새로운 방역 모델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소외 문제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자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열심히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신 유현미 선생님이십니다. 유현미 선생님은 젠더사회학 전공자이고 그리고 젠더폭력, 여성노동과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성폭력 및 성매매 이슈에 관해서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현민 선생님께 K방역과 K방역의 빛과 그늘 사이 인권과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상의 재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아마 발표자 중에 박사 학위가 없는 학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까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자리를 생각해보면 사실 시작은 어떠했냐면 밥 먹다가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아, 지금 이 일이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록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느꼈던 문제의식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석학, 네, 석학의 진단 그리고 어떤 지식인의 진단으로 이어지고 어떤 경제 중심 매 담론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경험한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시스템의 어떤 재편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기술의 어떤 전환으로만 말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지만 사실 그 언택트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아까 발표에서도 나온 그 부분인데요. 컨택터가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마련해 주신 아시아연구소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많은 조교 노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봐주시는 지금 얼굴이 나오지 않는 선생님들께 특별히 네,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의 제목은 K-방역의 빛과 그늘 사이 인권과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상의 재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그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고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위기 진단에 상정되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뉴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뉴노멀의 내용은 무엇이고 누구의 언어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문제 의식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우리의 그 일상인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경험이 배제된 어떤 뭐 통계라든지 많은 어떤 개념들을 사용한 그 지식인 중심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기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진단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식 은 아닌지 그리고 일상이 지워진 경제 시스템 중심의 담론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은 동성 공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표와 함께 다룰 주제는 동성 공개와 뭐 비대면, 돌봄, 가족 그리고 의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제 인권과 젠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게 이제 밀집한 공간들 그리고 도시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시에서 아무리 흐트러져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이 모여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이죠. 네, 집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집에 그래서 있으라라고 하는 재택의 요구 그 재택의 요구가 근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경험이 되었는가 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일상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저는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걸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혼자 살고 있고 뭐 장애가 없고 어느 정도 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걸려도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제가 트위터에서 짤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그 대학원생의 생활에 대해서 짤방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대학원생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일 때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격리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혼자 계속 격리의 상태로 고립되어 있는 앉아서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큰 관심이 없었고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동선 공개 그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 이 사람 불륜 아니냐 막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는 그거를 보고 그럼 나는 내 동선이 공개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월달이 되면서 서울에도 이제 감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저희 동네 근처에서도 확진자 이제 정보가 오면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부터는 사실은 문자가 엄청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어떻게 차단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이런 사실 고민에서도 시작을 했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들이 울리고 그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이 동선 정보가 이제 나타나자 제 일상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는 감각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오만한 거리두기는 불가능해졌는데요.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말에 한참 저기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네, 하루에 1,000명 이상 올랐을 때 저 2월 말의 상황에 저희 그 친언니의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직장이 폐쇄가 되고 언니도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 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의 직장 동료의 동선이 공개되었고 그 경험이 굉장히 이분에게 힘든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언니에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험을 제가 이제 만나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이제 그 책 내용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동선을 추리 게임하듯 갖고 놀았다. 그래서 담당 기관에서 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동선에 대해서도 1분 1초를 알고 싶어 하면서 분 단위로 처음에 공개가 됐었죠. 몇 분이 빈다? 이 사람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아이를 동행을 했느냐, 그리고 왜 제대로 그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 이때까지는 아직 그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그리고 동선 공개 이 공지글에 지금은 댓글이 안 달리지만 이때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었고 이것들이, 이런 동선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뭐 맘카페나 이런 곳에서 일종의 그 바이럴 마켓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쫙 다 퍼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 특정 한 개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 그 이 개인의 일상, 예, 생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는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중립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 공개가 보여주는 정보에 대한 상상력은 사실 그 개인이나 그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의미들,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에 갔다라고 하면, 제가 책에서 제가 만약에 뭐 어디 강남의 노래방에 갔다라고 공개가 됐으면 나중에 확진이 돼서 어땠을까 이런 걸 써놨는데,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있다가 강남구 노래방에 가면, 아, 서울대 대학원생이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 풀러 갔구나.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제가 연극 프로젝트 디프리로 간 거면 이건 사생활인가? 아니면 사생활이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정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생활이 누구의 사생활이고 어떤 기준으로 갈라지고 어떤 평가를 낳느냐라는 것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회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의 사회의 불평등의 선에 따라서 위계화되어 있고 성애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어떤 동선 공개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지금은 사실 동선 이렇게 공개 정보가 오는 것이 되게 일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N번째 확진자를 주어로 해서 인적 정보와 동선 정보가 결합된 방식의 정보 공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법률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만들어졌지만, 앞에서 1부에서 선생님들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때 어떤 비밀주의의 문제들, 정보의 투명성 문제가 이제 방역의 구멍이 된 것으로 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정보의 공개, 투명한 공개의 측면에서 동선 공개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로 병원명, 예, 그리고 들른 상호나 지역명 공개가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개개인을 특정을 해서 그 개개인이 실제로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합해보면 알 수 있고, 그 개개인에게 들러붙어 있는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니면 뭐 20대 여성, 그리고 어느 공간에 갔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결국 확진자가 바로 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선이 공개되어서 그것이 내포하는 일상의 정상성과 규범성이 인정받을 때여야 보호받을 만한 환자, 시민이 될 수 있는 문제랑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 여부와 위반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사실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제가 메르스 사태 당시에 기록을 해놓은 정부에서 발간한 메르스 백서 책을 봤었어요. 이 글을 쓰면서.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확진자를 대부분 확진 환자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확진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게 약간 좀 함의하는 것은, 지금의 확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자가 될 수 없구나. 동선 정보가 이제 공개되고, 너는 그래도 환자로 인정받을 만한 책임이 없다.
감염에 개인 책임이 없다. 면책을 받아야지만이 환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방식의 어떤 환자 자격을 따지는 것은 결국 이 코로나가 불러온 어떤 위기나 재난의 개인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삶과 공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사라지면 코로나 위기가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속된 어떤 거리두기가 낳은 사회적 공경을 감염자 개인에 대한 분노로 몰아가는 재난의 개인화를 심화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제가 이제 동성공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고요. 그럼 이 재난의 개인화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개인에게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전가되고 있는가, 어떤 책임들이 물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성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사회 위기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가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돌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별화된 방식으로 맡겨져 있고 부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루고 있는 챕터들이 저희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의 경험, 이 엄마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의 노동을 하는 시간 강사이기도 하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박사 연구자이기도 한 거죠. 이 다중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이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SF적인 상상력과 결합을 해서 써놓은 챕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에서 엄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 엄마도 마찬가지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전업주부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돌봄의 위기 상황 그리고 재택에서 모든 돌봄을 가족이 케어해라 라는 어떤 상황에서 결국 그 가족 안에 있는 여성 개인에게 이 돌봄의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죄책감이나 비난이 돌아온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택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같이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것은 아이가 혹시 아프게 될까봐 그리고 그랬을 때 엄마에게 돌아올 죄책감과 비난이라고 묘사를 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 죄책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이라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예, 기시감이 느껴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겪었던 갈등과 두려움이다. 그래서 코로나는 단지 그것을 증폭시켰을 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존재를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하는 사적으로 치부되는 성별화된 돌봄으로 인해서 공적인 생활에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아이를 계속 돌보면서 그 돌봄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과연 누구인가? 지금 여기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아와도 단절된 돌봄 주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지 못하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듯 혹은 사회 속에서 비생명인 듯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까지 온전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노동을 해왔지만 돌봄 노동을 해왔지만 자신 스스로는 비가시화됐던 이 존재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글도 마찬가지로 이 재택이라는 요구를 통해서 가족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가족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58년생 김영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여성이 장애인인 아들을 돌봐야 되고 항암 치료 중인 남편을 돌봐야 되고 치매에 걸린 엄마도 돌봐야 되고 3살배기 손주까지 돌봐야 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영희의 생애사와 경험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족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집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의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과 환자 가 적절한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 안에서 그것을 가족 돌봄으로 온전히 해결하라라는 이 요구 속에서 사실
이들에게 이미 있었던 고립과 격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화 상태일인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이 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마스크 수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장애인 이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주어졌지만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갈 기회는 박탈당했던 것이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 예, 가족 돌봄 속에서 바깥에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어떤 기존의 이동권이나 보행권을 박탈해왔던 사회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혹은 한 개인의 일상을 일상답게 하는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도 사회적 돌봄이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글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답을 하고 있는 글이 의료에 대해서 써주신 백연경 선생님의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백연경 선생님은 이제 의료에서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찬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기화로 해서 어떤 이전의 원격 의료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비대면 의료의 기술, 디지털 뭐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신성장 동력이다, 뭐 뉴딜이다, 막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이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사실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감염병 사태를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은유 아닌가, 감염병을 맞서서 물리쳐야 된다. 그렇지만 이런 전쟁의 상상력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문제인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말씀을 드려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집단 감염이 출현한 장소들은 감금시설에 가까운 요양정신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였고요. 그리고 종교시설과 클럽 이용자들이 비난받지만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사실 대단한 범죄자나 일탈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역의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K방역이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 성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 묻기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어떤 개인의 부주의함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처해져 있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 그리고 열악한 삶의 조건이다, 삶의 조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악한 삶의 조건의 문제가 뭐 저는 그게 이게 뭐 단지 사회적 약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제 글에서도 썼지만 모든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제가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요즘 힘든 거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 왔지? 이러고 그냥 끊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였냐면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20, 30대 여성들의 그 사망률, 자살률이 높다라는 기사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만큼 20, 30대 여성들이 고용 불안이나 돌봄에 대한 이제 책임 부담을 많이 지면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비관을 하면서 자살률이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 높아졌다. 그래서 위기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그게 이제 각 그 지역센터에다가 하달이 온 것 같아요. 위기에 처한 20, 30대 저 비혼 1인 가구, 그리고 저소득층. 딱 이러니까 그걸 이제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위기가 없느냐고.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뭐 서울대에 다니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학벌 권력에서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위치에서는 또 제가 어떤 의미에서 특권을 가지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어떻게 이 방역에 대한 상상력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전쟁에 대한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함께 가꾸는 정원이라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글에서 써주셨는데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왜 K-방역이 성공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높은 기술력과 시민의식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인력들을 갈아 넣어 움직이는 데 익숙한 취약성 때문은 아닌가라고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 그리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이런 과도한 갈아 넣는 노동들 속에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티는 힘으로 계속 왔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이 돌봄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어떤 임금 노동을 하는 존재로 상상이 되어 왔지만 사실 결국 코로나 위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돈은 안 벌 수 있지만 중단될 수 없는 것은 밥 먹고 싸고 자고 씻고 누군가가 아팠을 때 돌봐야 되고 아이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지만 더 핵심적인 노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페미니즘 안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보편적 돌봄 제공자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이 사회라고 하는 거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구성된 세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환경이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라는 성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꾸고 돌보는 노동이다. 우선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별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윤 추구보다는 돌봄을 위주로 경제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제가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노멀이자 뉴노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고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K-방역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방역을 위해서 기꺼이 나선 이들을 막 덕분에 막 이러면서 덕택인가요? 뭐 영웅이라고 칭하며 감동하지만 그리고 그 영웅의 자원봉사자와 의사 의사 중심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간호사분들의 이제 노동에 대해서도 감사는 표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 조건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의료진 중심을 떠나서 누군가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간병인, 청소노동자,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상상력이라든지 개입 같은 것은 아직 전면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번의 민간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이런 어떤 질문을 제쳐두고 항상 어떻게 그럼 다시 이걸 돌파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항상 뉴를 얘기한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노멀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어떤 성장 지상주의적인 방식이 바로 코로나를 불러온 것 아닌가. 인간의 생활 영역이 넓어지면서 동물과 접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처럼요.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뭐 공공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그리고 기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나 체험, 감각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첫 번째 글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생활 감각이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 감각과 질주라고 하는 것에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그저 정보와 산업의 기반이자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 그것들의 연결망으로는 잘 보지 못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안녕에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전문가는 의료 전문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속도의 질주를 제어하며 인간삶을 자연의 관계를 재조직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 이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예,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인간을 통제할 것인가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다면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삶이고 동시에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대해왔는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만 어떤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방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토론에 앞서 잠시 노트북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 벌써 교체를 하셨나요? 굉장히 재빠르게 교체를 하셨는데요. 예, 다음은 토론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건강과 대안의 상임연구위원이신 변혜진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고요. 화면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건강과 대안 회원이기도 한데요. 거의 나가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예. 잠깐 설명드리자면 건강과 대안은 건강은 사회적인 것이며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연관에 대해 다학제적 연구자들이 공동의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가는 비영리 연구재단입니다. 변혜진 선생님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관심 영역은 건강권과 보건의료 영역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먹거리 체계와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변혜진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글을 낼 때 약간은 하나만한 얘기가 너무 많다. 계속 내가 끝까지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 달락달락마다 한 챕터마다 던져주는 그러니까 실천의 과제로 던져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단박에 한 권을 그냥 후다닥닥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책이고 거꾸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4월쯤 했으니까 준비하셔서 코로나가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쯤에 다시 한번 이 진행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의 시간 경과, 공간적 경과 이런 것들을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야 하는가라는 것들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벌써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종 감염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 방역이란 이유로 벌어져야 했었던 일련의 사회적인 지도적인 이런 조건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쪽보다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드러난 문제인데 이 드러난 문제를 변화시키는 걸로 작동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감도 있었고 그리고 전 아직도 제 마음이 이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의 죄책감 그리고 엄청 큰 부채감 이런 것들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스크를 벗고 무언가를 얘기하기도 싫고 이런 상태였고 왜냐하면 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무언가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직업병처럼 있거든요. 근데 역병의 시대에는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모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데 뭔가를 변화해내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하나하나를 보면서 뭔가를 대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한 힐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전히 남는 문제, 우리가 이 책으로 공감과 힐링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제에 던져진 사회적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다시 저에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꾀할 것인가, 이 책을 도구로, 그리고 이 책을 계기로, 이 책을 무기로,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우리 유명 선생님이 쓰신 그 동성공개 문제인데, 사실은 이 동성공개 책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까 선생님도 뭐 간략하게 말씀하셨던 건데, 이 사람이 확진이 되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아픈 사람이 되었구나.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환자로서의 인정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구가한 사람인가? 이 사회가 얘기하는 규범 안에 있던 행동만 했나? 라는 것들을 확인받아야만 환자다라는 치료의 조건으로 환자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지적은 뼈아픈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도 섹슈얼리티 질의학 빌려놓고 제대로 안 봤는데 그쪽을 인용하시면서 이 동선의 사회적 특징이 성별화된 의미와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도적인 성향적 규범과 관습 영향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지적도 제가 많이 공감한 거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공개 문제가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과 장소만 공개해도 방역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과학적인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감염이 되더라도 열흘 후면 다행히 감염시키진 않는 걸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감염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서 격리 후 10일 정도면은 사실 밖으로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고 외국도 그런 규칙을 좀 따르려고 하거든요. 물론 14일 정도가 더 안전한 기간이다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있어요. 하지만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는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과도하게 이 동선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 원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이 팬데믹과 감염병이라는 게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이 이 확진이 되거나 이랬던 분들이 과도하게 자신의 일상들을 상대방의 수다거리와 그리고 이 흥미거리 위주로 만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 어떤 방역의 조건이건 무엇이건 간에 다시 한번 개인정보 문제나 인권의 문제 차원에서 사회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걸로만 보면요. 사회가 감염병으로만 세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염된 자, 아직 감염되지 않은 자, 감염됐다가 나아진 자, 뭐 나아지고 있는 자, 이게 세상을 전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 저는 K-방역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한국 사회가 아까 일부 토론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K-방역을 확장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도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지만 모든 사회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공론의 자리를 거쳐야 되는데 독일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이 사람의 핸드폰 그리고 이 사람의 카드 내역 모든 정보를 결합해서 드러내는 방식이 침해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K-방역도 잘했다고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신종 그러니까 감염병일 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행동이 그 되게 신속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런 거를 잘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국가가 해야 될 국가의 권위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국가의 역할을 훅 다시 불러들여야 될 이런 역할인데 한국에 맞아떨어진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칭찬하니까 저는 굳이 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데 각자도생애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혹은 내가 이 동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비난이 두려워서 했던 이게 모두의 방역 참여가 분명히 강제적인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성격이었던 경험 토대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정부의 그런 식의 통제 방식이 사실은 먹혔고 그런 식의 역사적 성격이나 경험이 있었던 국가들이 이번에 방역에 컨트롤 잘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K-방역으로 뭔가 이 신종 감염병 지금의 초기 대응을 되게 잘했다 치더라도 이것으로
엮여진 다른 위험도 이 방식으로 되게 잘 처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온 신종 감염병이 사실은 왜 근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 선생님, 취재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다 언급은 하셨는데 이걸 생물학적으로만 보는 에피데믹이 아니라 신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다른 위기들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 신종 감염병이 도래했고 그리고 닥친 위기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경제 위기가 먼저 있었고 이것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더불어오는 위기는 경제 위기, 환경, 그 기후 위기 겹쳐서 오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위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 다면적인 위기의 대응이 지금의 방식으로 꼭 성공할 것이다 라고 봐선 안 된다. 그래서 붕괴되고 있는 돌봄의 영역, 애초부터 없었던 돌봄의 사회보장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영역이라든가 이 불평등이 계속 더이 커브가 올라가고 있는 문제들, 이런 식의 사회 문제들의 대응도 이것들로 동성공개 방식이나 K방의 방식으로 기술적 해결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을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김정환 선생님이 마지막 글에 쓰셨는데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 긴장, 경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쯤 소외. 이 새로운 기술적인 도구들, 이것이 없이는 어떤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이 새로운 기술들, 그 비대면 상황에서 뭔가를 습득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마침내 마지막에는 끊임없이 소외되는데 어쨌든 아침에 하면 또다시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러면서 또 경계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일상들을 조금 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면적으로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선생님하고 김정은 선생님이 각자 언급해주신 얘기에서 저는 신천지 예를 들었던 문제를 보며 다시 한번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고요. 특히 남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사회적 연대나 사회적 붕괴 이런 것들이 초래될 때 또한 종교로 휩쓸려지는 그런 영향이 많구나라는 걸 새삼 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사실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는 많은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공공의 피조물의 한심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받았고 억압받았고 외로웠고 고립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라는 종교로 또한 그 한숨을 위로받기 위해서 몰려갔던 사건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사실 코트 격리라는 말이 저는 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코트 연구는 가능해도 격리를 어떤 집단을 그 안에 다 감염될까지 될 때까지 있어라도 아니고 아파트 하나를 우리 그 신천지의 젊은 확진자가 많았다는 이유로 격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만약 강남에 엄청 비싼 아파트였다 하더라도 그곳이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코트 자체를 격리하는 거? 저는 그 문제가 한 번쯤은 대중들에게 토론이 돼야 돼. 전 여전히 코트 격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김정환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이대로 이전처럼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우린 이걸 되물어야 한다. 그 위기는 있지만 모든 위기가 비극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 그리고 지속되는 위기, 이 부분이 모두에게 비극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해 방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고 불편하지만 계속 바라봐야 할 그곳, 그 사람들은 어디인지를 조금 더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처럼 재난을 또 다른 재난으로 덮고 또 다른 충격으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재난으로 다시 한번 또 돈벌이를 하는 그런 재난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이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괴물 언급하시면서
끝까지 두뇌 빠진 새끼들이라는 그 얘기가, 아, 두뇌 빠지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구조를 조금 더 바꿀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다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두뇌 빠진 새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간절합니다. 그리고 장지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아, 저 정말 공감하는 얘기였습니다. 약세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공감하는 얘기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민주주의 비상사태, 공중보건 위기,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라고 그 대립됐던 두 가지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비헤이비어나 그리고 정부, 권위주의 정부를 불러내는 이 문제나 또 하나는 기술.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근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 나라들 대부분 의료나 이쪽을 엄청난 그 기술력으로 돈벌이를 하거나 그것을 새로운 산업 화의 도구로 삼는 나라들 지금 성공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도입되는 것에 대부분의 이 거부감 없이 그것을 추진하는 이 기술을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런 문제에서 장진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영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의료는 뭐 정말 필요한 얘기시죠. 그리고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사회 전체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강화시키는가라는 문제인 거 맞거든요. 조금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감염병이 막 돌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요. 면역도 생기죠. 그 집단 면역이라고 어느 나라에서 불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건데, 첫 번째는 노인들, 65세 이상인 굉장히 취약한 거고, 또 하나 그 결과된 거는 기저질환이라고 부르죠. 의학계에서는 NCD라고 부르는, 지금 이것은 감염병인데, 사실은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죠. 암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대부분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감염병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 이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비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가난한 저소득층, 노동시간이 길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요.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흔히들 부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건강이 침해받은 사람들, 건강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도 훨씬 더 불평등하게 가고 있다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의료가 이 공중보건이라는 것이 지금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은 이 기본적인 면역 체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가 서로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환경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할 때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공중보건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종합적인 방식으로 의료를 좀 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로 뭔가를 해결해서 대통령 어저께 시정연설 하셨는데 이제 추격형 하지 않겠다. 이제 선도형 경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추격형과 선도형 둘다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들은 추격도 그리고 선도도 될 수가 없고요. 이것들을 나누어야 하고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이윤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김영현 선생님 책을 글을 보면서 정부 관계자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조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보시는 아, 시간이 많이 됐나요? 네네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마스크 얘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 마스크의 여러 가지 역사성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마스크에다가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아침마다 써서 쓰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죽은 택배 노동자는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도 쓸수 있을 것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감사드릴 얘기는 저는 오늘 긴 얘기 못 들었는데, 그 오하나 선생님 글하고, 김희 선생님이 쓴 가족과 이 돌봄 얘기는 저막 울면서 봤습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그 공감과
힐링과 그리고 기운을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 토론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예, 아직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혹시 플로어에서 발표자 선생님들 발표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혹은 토론거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진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어떤 전염병 앞에서 네.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는 이제 전대미문의 어떤 코로나 국면을 맞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와 맞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의 문제와 어떤 일상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뭐 대책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는 저희의 전반적인 문제 의식이나 나와 있는 내용들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아날로그 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강남이었으면 코어트 격리 가능했느냐, 이거 메르스 백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메르스 백서에도 보면 전북 지역에 있는 마을은 폐쇄를 했는데, 그 다른 거기 강남이나 이런 서울 지역은 폐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그 내용이 저도 인상 깊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어떤 서로의 격차라든지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기니까 입 다물고 잘 따라라. 예. 물론 저는 정은경 본부장님을 존경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식인이라든지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좀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경청의 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대학이나 학계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가장 먼저 중단이 됐던 거는 돌봄 시설들이고, 학교였는데, 공장 가동 중단되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사회가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중단했을 때 어쨌든 그걸 맡겨서 알아서 할 애들이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그래서 어떤 지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소득 보전이라든지 일자리 보전 대책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보편적인 돌봄 제공의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나 소득 기준으로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코로나가 몇달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되다가 벌써 이제 올해 말까지 가는 건 예정돼 있고, 이제 연도를 넘어가는 것도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일이 된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장기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고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병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굉장히 다양한 그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질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되게 잘했고 환자의 수를 통제하는 것은 잘했는데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아까 그 돌봄 노동의 문제, 과로의 문제, 뭐 실업의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내년이 걱정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가 지금 그 이 신천지 이 책에서는 신천지를 다뤘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개신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위동에 요새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그 사랑제일교회가 그곳에 있죠. 장위동에 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름의 기억은 정말 이분들에게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일용 노동하시는 분은 장위동에 산다는 이유로 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스톱됐고요. 그 뭐 이렇게 식료품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밤에 배달 시키면 배달도 다 스톱되고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경험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는 본인들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일용 노동을 하다가 자기 동에 산다는 이유로 이제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못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서울에서는 코어트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다른 곳에선 이루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피해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가, 네. 그리고 누구의 피해에 우리는 둔감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누가 죽었을 때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누가 죽었을 때 우리는 넘어가는가부터 해서 누구의 피해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특정 사람의 피해에 우리가 더 민감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피해들을 두려워서 거기엔 함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뭐 이런 공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역과 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자께서 또 다른 저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역과 뒤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예. 박윤재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는데요. 예,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예, 그 두 분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쪽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 중에서도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박현원 선생님께 하나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K에서 소셜로 이제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두 개를 분리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게 좀 확장되거나 아니면 이게 연계되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마 K 아까 이제 뭐 그 토론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K라고 했을 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좀 지금 표현하신 것 같고 그게 좀 더 보편화돼야 된다, 뭐 일반화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굳이 집합으로 얘기하면 K하고 소셜 사이에 교집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집합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시하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복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제 K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역사사회학도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묶어주고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틀로 규율하기도 하고 그 틀로 또 누군가를 경계 짓고 배제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사회가 가지는 문제들도 있을 그 개념이 가지는 한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 가져왔던 그 경계짓기의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발표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또는 K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랑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어느 누구의 피해에 민감한가라고 하는 문제랑 관련된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들,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국민이라는 이름, 뭐 국민 뭐뭐뭐 뭐 이름도 붙여주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한 사회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케어해주는 것이라면 사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와 있으면은 다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해외 나간 뭐 동포의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K보다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아닌가. 보통 사회라고 하면 이제 노동하는 존재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말하는 존재와 노동하는 존재로 구성된 걸 보통 사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존재하고 숨쉬는 존재들의 공간으로서의 그 사회를 좀 상상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돌보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반면에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수한 자들, 노동도 잘하는 사람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K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 동호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더 확장하고 옆과 뒤를 어떻게 우리가 넓혀볼 것인가,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그, 포스터가 저한테 왔어요. 제목을 봤더니 장기 코로나 시대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기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긴 장기 코로나 시대의 초입 부분을 막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입 부분의 성공은 초입의 성공인 것이고 앞으로 중기와 혹은 말기의 코로나의 전략은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끼칠 어떤 모습들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와 말기 그 다음에 정말 포스트가 온다면 포스트를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 2부 세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